네. 뭐 그동안 저는 발언을 잘 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협상의 상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많은 궤변 또 혹세무민의 막말에 가급적 인내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네요.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의 참담한 수해 피해를 정쟁거리로 삼는 권성동 대표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항 참극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100% 거짓말입니다. 포항의 냉천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냉천 정비사업이 천변을 공원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제대로 된 수해 피해 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천이 범람했다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현지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올라오고 2018년 콩레이가 올라와서도 냉천이 범람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냉천 정비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원화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넓어져야 정상인데 하류로 갈수록 거꾸로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냉천 정비사업을 반대한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지천 정비사업을 반대한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냉천 범람으로 인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제철 포스코가 49년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지역경제와 나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포항제철 정상 가동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5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눈먼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 정직하게 정부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당대표의 방문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포항 현지와 포항 제철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